안녕하세요. 얼스키친입니다. 오늘은 노브랜드 냉동 제품 중에 저렴하고 맛도 좋은 제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간편하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제품부터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까지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노브랜드 정통 왕교자입니다. 노브랜드 왕교자는 한 봉지에 26개의 만두가 들어있고 타 브랜드 만두에 비해 저렴해서 자주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저는 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조리하는데 찐만두를 먹고 싶을 땐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를 이용합니다. 전자레인지 용기에 약간의 물을 넣고 3에서 4분만 돌려주면 아주 간단하게 찐만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을 이용한 방법도 있는데요. 기름에 바삭하게 구운 군만두는 매운 음식이나 비빔면과도 매우 잘 어울립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정통 왕교자는 부추나 당면보다 고기의 맛이 많이 느껴지고 육즙이 풍부하고 간이 삼삼해 여느 음식들과 궁합이 좋습니다. 저는 주로 찐만두는 양념간장에, 군만두는 매콤한 비빔면에 즐겨 먹는데요.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야식이나 맥주 안주로도 완벽하니 만두 매니아라면 노브랜드에서 꼭 한번 구입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제품은 통 안심 텐더입니다. 한 봉지에 기다란 통 안심 텐더가 약 14개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은 안심이 조리되지 않은 생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텐더를 즐길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을 이용한 조리 또한 가능한데 팬에 기름을 충분히 넣고 중불에서 텐더를 노릇하게 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면 담백한 텐더를, 기름에 튀기면 치킨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튀기는 것 이외에도 다른 음식에 활용하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요. 샌드위치에 넣으면 간단한 한 끼나 간식으로도 먹기 좋습니다. 텐더를 샐러드에 넣으면 케이준 치킨 샐러드를 만들 수 있는데 바삭한 식감의 통안심 텐더가 여느 패밀리 레스토랑 메뉴 부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은 쫄깃 매콤 낙지 볶음밥입니다. 노브랜드에는 다양한 볶음밥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낙지 볶음밥이 조리법에 관계없이 가장 맛있게 먹었던 제품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총 250g 볶음밥 2개가 들어있고 한 봉지에 2,000원도 되지 않아 자주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해도 맛있는 볶음밥을 드실 수 있는데요.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랩이나 뚜껑을 씌우고 3분 30초에서 4분 돌려주면 간단하게 볶음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볶음밥의 풍미와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중불로 5분 볶아주세요. 팬에 볶음밥을 조리하면 매콤한 맛과 풍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팬에 볶아 먹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전자레인지에 조리한 볶음밥도 다음 팁과 함께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볶음밥에 빠질 수 없는 계란 후라이를 곁들이거나 김가루를 곁들이면 더 고소하게 볶음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계란 후라이와 김가루 둘 다 곁들여 먹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볶음밥만 먹기에는 살짝 부족할 수 있는데 이때 컵라면을 곁들이면 완벽한 한 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 제품은 칠리새우와 크림새우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집에서도 중국집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이미 유명해진 제품인데요. 구성품으로 새우와 소스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한 봉지에 숟가락 크기의 새우가 12마리 들어있기 때문에 술안주나 한 끼 간식으로 먹기에도 충분한 양인 것 같습니다.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에어프라이어로도 조리가 가능한데요. 이때 튀김 반죽이 서로 달라붙을 수 있으니 새우 사이에 거리를 두고 조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조금 더 중국집에서 먹는 비주얼을 원한다면 팬에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앞뒤로 바삭하게 튀겨주세요. 새우가 잠길 정도로 식용유를 넣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히 바삭하게 새우를 튀길 수 있었습니다. 튀긴 새우는 키친타올로 기름을 제거하면 더 바삭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가 더 바삭했지만 새우 본연의 맛은 기름에 튀긴 것이 조금 더 좋았어요. 칠리소스는 가열이 필요한 소스인데요.
소스를 후라이팬에 넣고 약불로 끓이다가 소스가 끓어오르면 튀긴 새우를 넣고 중불로 살짝 볶아주면 매콤달콤 칠리새우가 완성됩니다. 중국집 칠리새우보다 조금 더 양념치킨 소스의 맛이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에 파프리카나 양파를 곁들이면 제대로 된 칠리새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칠리소스와 달리 크림소스는 가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동만으로도 소스 준비가 끝나 손쉽게 조리할 수 있었는데요. 해동된 소스를 미리 튀겨놓은 새우 위에 뿌려주기만 하면 새콤달콤 크림새우가 완성됩니다. 크림새우에 코코넛 롱과 양상추를 곁들이면 중식당 부럽지 않은 맛을 집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재료들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시원한 맥주 한 잔 곁들이는 게 최고의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추천 제품은 노브랜드 후라이드 가라아기입니다. 이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꽤나 많은 양을 자랑하는데요. 크고 작은 가라아기가 들어있는데 평균적으로 숟가락 크기 정도입니다. 저는 야식으로 치킨이 먹고 싶을 때 이 제품을 많이 먹는데요. 부드러운 닭다리살로 되어 있어 저처럼 다리살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데 200도에서 10분 돌린 뒤 뒤집어서 5분 더 돌려주면 맛있는 순살 후라이드 가라아게가 완성됩니다. 에어프라이어 이외에 기름에 튀기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때 기름이 사방으로 튈 수 있으니 뚜껑이 있는 후라이팬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름에 튀긴 가라아게가 후추의 향이 살고 육즙이 가득해서 정통 가라아게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에어프라이어에 튀긴 가라아게는 담백하고 순살 후라이드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조리법에 따라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바삭하게 튀긴 가라아게는 양념치킨 소스나 달콤한 떡볶이에 튀김 대신 찍어 먹으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가라아게는 카레와 궁합이 정말 좋은데요. 가라아게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카레의 맛이 풍부해져서 간단하게 만든 카레도 고급스러운 한 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노브랜드 추천 제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제가 자주 애용하는 제품들 중에 괜찮은 제품들을 선별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노브랜드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했던 제품이나 리뷰가 필요한 제품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리뷰 영상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